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주요 지수가 계속해서 잘 갑니다.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꺾이나 이런 그 고민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랠리가 좀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끄는 3대 호재가 있죠.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고요. 또 4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는 데다가 최근 발표되는 실적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뒤에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18.9배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17년처럼 18배 정도 수준에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2017년도 주가 상승은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라는 일회성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 합의에다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에 그 변곡점을 지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국의 정책 금리가 연말까지는 1.4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요, 투자 판단에 이용하는 일드 스프레드가 장기 채권보다 주식이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장기 투자가들이 주가 조정시마다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시장 PR의 역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을 뺀 일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2017년 당시에는 마이너스 3.1%포인트 안팎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3.7%포인트로 더 커졌는데요. 장기 금리보다 주식이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증시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박자가 잘 맞는다라는 건데 그래요. 기업 실적 발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네, 4분기 순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0.3% 정도 증가할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플러스 2.4%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정보 기술 업종이 되고 있는데요. 이도 플러스 0.5% 거의 제로 성장해서 현재는 플러스 8.1%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유틸리티나 금융 같은 쪽이 전분기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개인 소비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요. 자본재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악영향이 투자 심리에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에는 플러스 9.9% 순이익 증가하지만 4분기에는 무려 1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위험도 있지만 이 때문에 수출 관련 민감주들은 역풍을 맞을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내수주들이죠. 일반 소비자나 생활필수품, 금융,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부동산을 비롯해서 전체 시가총액 20%를 차지하는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10.8%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를 계속 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중국을 제외하면 잦아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지금 정보 불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번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현재 80개가 넘는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4억 명 정도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베이징까지도 엄격한 이동 제한이나 외출 제한, 그리고 집단 회식 금지가 내려진 지역이 있는데요. 동촌이라든지 차오양, 하이덴, 펑타이, 순위 같은 쪽에도 감염자들이 활동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긴급 방역 작업도 들어갔고요. 철저한 봉쇄 관리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요.
잔환 왕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교차 감염 위험도 높은 제1순위 도시로 늘 지적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관 대작이 거주하고 있는 기관 대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염이 돼서 기율위원회 그 임원 6명이 사망했고요. 또 태양광 기업의 그 부총재인 그 거부인 양진 같은 경우에도 폐렴으로 사망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최고위층의 집무실이 중남하이가 아닌 서산이라고 하는 하이덴구 그 산속의 지하 요새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핵무기에도 견딜 수 있고요. 뭐 중남하이와 지하 통로로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고위층들은 집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에서 완벽하게 좀 벗어나야지 생활도 하고요.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증시도 더 안정을 찾을 텐데 언제쯤 이게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급증을 하면서 1355명 정도가 됐고요. 또한 그 현재 감염자는 5만 명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도시 봉쇄 조치뿐만 아니라 조기 격리와 같은 강력한 개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보는 듯하게 그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그 감염자라든지 이런 쪽에 그 새로운 그 조치들이 내려오면서 당분간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뭐 초기 단계고 대유행은 아직 피크를 지나지 않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뉴턴에서 들어온 1억 한 6천만 명이 이제 최대 잠복 기간이 2월 말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뭐 직장 내 감염이 항상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이나 변이를 일으켜서 독감처럼 인플루엔자가 돼서 만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 확진자가 늘어난 게 중국 쪽에서 통계 기준을 좀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준 변경 의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환자 추세에도 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WHO의 전문가들이 중국에 파견이 되면서 실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그 시점에 맞춰서 사망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에서 통과돼야지만 됐었고요. 인상적으로 폐렴 진단이 보이는 CT 촬영이 있더라도 뭐 기초 질환자하고 비교 그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빠졌던 점, 그리고 그 집에서 사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통계 수치에 빠졌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상황은 뭐 사진 촬영을 통해서 영상학적 폐렴 소견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한 출신인가, 그리고 후배성 출신인가,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 증세가 있는지, 그리고 임상 결과 증상도 나타나야 되는지 다양하게 그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바뀐 판단 기준에 따라서 현재 환자 수라든지 사망자가 꾸준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현재 임상 그 판단 병자들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그대로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국민들의 굉장히 원성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드디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모습을 안 드러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3회밖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시 주석이 사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뭐 전쟁의 지휘자니까 직접 전투에 참가할 필요는 없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그 미숙함이라든지 정보 통제, 데이터 조작이 드러나면은 인민복지나 뭐 생명보다 사회 관리를 더 중시했다는 비판이라든지 반발을 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처신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민 눈높이에 맞춘 이번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사항들, 그리고 방역 총력전과 관련된 지원 정책, 그리고 군대 동원이나 뭐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아무래도 숙고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었던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중국은 2년 뒤에 공산당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최고 지도부들의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위정자가 실수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학진 운동 때 이후의 실패로 인해서 모 대통령이 또 한때 실각이 됐었고요. 문화대혁명이라든지 4인방, 천안문 사태 때도 그 지도부들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재로 드러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더 벌어진다면은 권위 추락은 물론 실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행동한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뭐 참고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내홍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변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주 무척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9천만 명의 당원, 4천만 명의 공무원들이 한 사람 지도체제에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은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IT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사 교체 사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생산에도 타격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그 현재 시진핑의 권위 추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코로나19가 사실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연구하던 생화학 무기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뭐 사실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19가 인간이 만들어낸 생물학 무기가 뭐 실수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기 위해서는 중간 숙주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도통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출주로 의심받고 있는 우한 생화학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생물 안전도 포 레벨이라는 거죠. 이는 아무래도 생물 병기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출됐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제의해 놨지만 아직 그 미국의 질병 예방 센터 전문가들을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질병연구센터가 중국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감염원과 발생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로 유출됐는지를 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 무기는 보통 치사율이 높고요. 전염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지만 뭐 어떤 주장도 현재까지는 게놈을 편집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도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고 또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생성됐을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수원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 예정, 지금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확실히 코로나19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질본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사망 사유에 대해서는 5시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소장님 어떻게 볼까요? 네, 춘절 연휴가 끝나고 기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뭐 도로 봉쇄라든지 교통 통제, 외출 자제령이 풀리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화점, 할인점, 슈퍼 재래시장이 모두 폐쇄가 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식품이나 야채, 의료 서비스 관련 물가들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해도 팔리지를 않다 상황이고요. 또 고용 환경도 지금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뭐 신종 코렐라가 소멸이 된다면은 뭐 경기 부양책 효과로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6% 경기 회복은 아주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1월
무역 통계가 7일날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1월과 2월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3월에 발표하겠다고 연결시킨 겁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충격적인 결과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달 발표될 1, 2월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는 제로 성장에 가까울 정도로 1분기 경제 지표는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세계는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이고 자신들이 그 중국의 꿈을 꿔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환상이 아무래도 1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3월 초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코로나19와 사스 사태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러 가지 좀 비교가 계속 되잖아요. 네, 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 6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중국 경제는 바로 V자형 회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도 이런 형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보면요. 사스 때는 중국의 1인당 GDP가 3,800달러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만 주면은 수요를 얼마든지 창출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 총동원령을 발령하면서 4조 위엔이라는 돈을 풀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급도 함께 창출해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함께 창출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을 9%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GDP가 만불을 돌파했는데요. 중간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하루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다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두세 대씩 더 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나 생산이 급속히 올라가기는 힘들겠고요. 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무역전쟁은 현재 휴전 상태이지만 위에나 저라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또 세계 경기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지도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계속 풀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과잉 생산 시설 문제를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무의로 그칠 수도 있고요. 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다시 또 위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전과 같이 V자 회복이라든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의 경기 회복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